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복문화제 공모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복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이란 주제로 공모전을 열립니다. 전시회에서 빛나는 한복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한복은 선이 둥글고 넉넉합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습니다. 바르게 입으면 옷의 맵시가 살아납니다. 세계인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명관이는 자폐 화가로서 여러 군데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한복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어느 비싸고 화려한 옷보다도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시청에서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장님이 늘 칭찬을 해주셨고, 기자분들이 와서 좋은 옷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취재를 했습니다. 한복은 자폐로 잃었던 우울과 열등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항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명관이가 될수 있었습니다. 명관이의 꿈은 미국에서 열리는 자폐 미술관에 그림을 거는 것입니다. 세계인 앞에 당당히 설 때도 한복을 입고 서서 한복의 넋과 얼을 세계인에게 알릴 것입니다.